나 임신했어.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 아기가 필요해요. 뭐라고요? 아기가 필요하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아기가 필요하다니까요? 아, 무슨 아기 누구 아기요? 강동무한테 전화했어요. 어젯밤 임무 전체가 어그러질 뻔했다고. 어젯밤에요? 전화라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옷을 벗으라고 했어요. 아니, 저 옷을 벗어요? 저거요. 옷을 벗으라고 했는데 모험을 했어요. 우리 중국인들이 도망을 잘하잖아요? 아니, 조심해요, 동무. 손을 막 축축해지고 그 순간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난 이 작전 사안에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전 주성님께 유용한 존재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이야말로 그 사람이 진심과 헌신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다. 혁명을 위해서요? 그래서요? 아기를 안겨주기만 해요. 금발의 중국인한테. 그게 문제예요. 아기를 사고 파는 거는 반혁명적인 행위니까. 반혁명적 행위를 막으려면 다른 반혁명적 행위가 필요하죠. 주성님께서 그런 가르침을 내리신 적이 없어요. 7개월 뒤에요. 아들이 하고요. 그건 한동무한테 직접 얘기해봐요. 그렇죠. 신동무? 왜 경극에선 남자가 여자 역할을 맡을까요? 그런 것도 변하고 있어요. 반동적인 남성 중심 천재. 아니요. 여자가 어떻게 해야 진짜 여자 같은지 남자만 알기 때문이에요.